보시겠습니다. 오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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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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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저 큰 차 저 컨테이너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높아 보여요. 쿵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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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요 글자 요런 건 관계없죠? 이 트럭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? 여기에 실린 게 이것일 뿐이죠. 근데 높아 보여서 제가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? 그랬더니 높이가 4.3에서 4.4m래요. 보통은 3.8m? 4m 그 정도 되잖아요? 일반 도로에서는 4m고요. 고속도로에서는 4.2m까지 다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높아요. 보통 다른 차들 보면 요거랑 비슷하던데요. 옆에 헤드랑 요거랑 비슷하던데 이만큼 더 높아요. 이 헤드는 빠져나가요. 헤드랑 같은 정도 한 3.8m 돼서 문제가 없을 텐데 헤드는 빠져나갔잖아요. 뒤에 걸린 거예요. 이 사고에 대해 경찰은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잘못했다. 가해자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기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다니는데요. 저는요, 저렇게 낮게 돼 있는 줄 몰랐어요. 요거 작업 차량, 스카이 차량 있는 건 아셨습니까? 예, 있는 건 알았죠. 근데 저건 작업하려고 그러면 높이 해야 되죠. 지나가는 트레일러들이 걸리지 않도록 했을 때는데, 저렇게 낮게 돼 있는 걸 제가 몰랐죠. 여기 요거, 붐대 요거랑, 그 다음에 또 그 바스켓이랑, 그거 동시에 붙여서, 그래서 사고 난 겁니다. 과연 제가 더 잘못한 건가요? 어떻습니까?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? 작업 차량이 충분히 높게 했었어야죠. 충분히 높게 하고, 그리고 저렇게 큰 차가 오면은 신호수가, 잠깐 좀 높아 보이네요. 잠깐만 서보세요. 잠깐, 스톱. 자, 더 높여. 그렇게 신호수를 배치했어야지. 저거 저 신호수 없이 저렇게 하면 되겠어? 이 차가 더 잘못이지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은 트레일러가 더 잘못이에요. 트레일러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입니다. 68대 32. 저도 트레일러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. 왜? 나는 이만큼이 높은 것 같습니다. 다른 차들에 비해서 적어도 3, 40cm 또는 한 5, 60cm 높아요. 그래서 높이 제한에 대해서 허가증까지 갖고 있습니다. 하루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맨날 있는 건 아니에요. 나는 높아? 높은데? 저기 봐라. 뭔가 작업하고 있네? 내 차가 높기 때문에 내가 지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. 키가 엄청 큰 분들은요, 요거 문 들어갈 때 고개를 저절로 숙여요. 키가 막 190m 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들어갈 때 우리는 그냥 막 들어가는데 숙입니다. 왜? 딱 보면 나는 키가 크다. 그래서 내가 저기 가면 문에 걸린다. 여기 걸릴 것 같다. 그걸 알고 숙이고 들어갑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큰 차도 나는 다른 트레일러보다 높으니까 앞에 뭔가 위에 있으면은, 저기 내가 지나갈 수 있나 없나 눈대중을 해야 돼요. 그래서, 좀 부담스럽다? 그럼 빵빵 해서 더 높이세요 라고 했어야 돼요. 여기서 헤드는 지나가요. 헤드는 지나갔잖아요. 헤드는 지났는데 헤드보다 이만큼 높은 거. 내 등치가 크기 때문에. 내가 미리 눈으로 가늠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저도 이 높은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이 컨테이너 트레일러의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. 누가 판단해야 될까요? 경찰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.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. 그 잘못은 법원에서 합니다. 경찰은 네가 여길 들이받았잖아. 들이받은 쪽이 가해자지. 그래서 이쪽을 가해자로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. 법원에서는 충분히 높게 하지 못한 잘못이, 그리고 신호수 없던 잘못이 그게 더 크냐? 아니면은 뭔가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내가 지나갈 수 있어 없어? 그걸 제대로 미리 판단하지 못한 이 트레일러 잘못이 더 크냐? 과실비를 판단해 줄 겁니다.